CU 편의점에 이런 약과 쿠키가 나와가지고 두 개를 사 먹어봤거든요. 딱히 맛은 없는데 있으니까 아침에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. 엄청 달아요. 저절연구도 생긴 거, 손목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간 거,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 들어간 거. 운동해서 맛있다는 평양냉면 집이거든요. 제가 생선 굽는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려 제주에서 온 은갈치이기 때문에 한번 정성스럽게 구워봤습니다. 너무 댕강 잘린 거 같아. 모가지가? 응. 어, 다 뜬 거 아니야? 어? 다 뜬 거 아니야?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. 제가 요즘에 애플워치를 사서 쓰고 있는데요. 확실히 이게 제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도 운동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집에서 홈트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하는 운동이 뭐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되고 효과가 있고 그런 거를 체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서 운동 시작 전에 기능성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설정을 해두고 실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운동 분석을 해주더라고요. 심박수도 최대한 1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해주고 스트레칭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소모되는 칼로리가 별로 없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고요. 뭔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댄스를 20분 정도 더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총 한 250칼로리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. 어제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려고 한 50분 정도 걸었는데 50분 중에서 움직인 시간도 이렇게 따로 체크가 되고요. 생각보다 걷는 건 칼로리 소모가 별로 없어요. 아무튼 워치를 사용해서 운동한 지 진짜 며칠 안 됐지만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동안 이걸 안 사고 고민만 하고 있었나, 시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바로 워치를 구매해서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. 아마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. 아무튼 요즘에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운동하고 있어요. 이렇게 기존 애플 달력에다가 운동한 날들을
점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. 늘 항상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. 그리고 요즘에 저한테 새로운 취미가 또 생겼는데요. 시간 되는 대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있어요. 제가 한 4살,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예고로 할지 아니면 일반 인문계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피아노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. 중2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결정한 결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집이 생기면 피아노를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바로 낙원 음악상가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쳐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시오 모델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카시오 전자피아노로 구매해서 지금 한 달 정도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적인 패턴을 잡아가고 이 집에서도 적응을 꽤나 해서 요즘은 다시 브이로그도 찍고 워치 사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 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조금씩 다시 다니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모든 게 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좀 재밌는 게 따릉이 타는 거. 며칠 전에 타봤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따릉이 타고 동생 집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트 언덕도 넘고 다리도 건너야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출근 아니 놀러 나가 보겠습니다. 고 도착했습니다. 아 진짜 힘든 여정이었어요. 미쳤다. 와.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겠습니다. 옷도 못 입고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일단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. 내 복근은 없던데 복근 어디? 약간 근데 없는데? 근데 조금 더 날씬해진 것 같다. 내 느낌이 맞나? 잠시만. 다리도 얇아졌다. 얇아졌어요? 어. 다리 없어. 돈값 한다. 오늘 동생이랑 여기 가볼 거예요. 자리가 있을지. 요런 거 먹으러 갈 예정. 따릉이까지 타고 갈까? 아니, 걸어 갈게. 이게 앞으로 오고 있는 거지. 약간 이렇게 우원재처럼 써야지 멋있는 거 아닌가? 응. 주인공이시거든요, 까놀래. 저는 모아가 아니지만 잘 먹겠습니다. 얼맥다. 침 흘리고 난리 났다. 임 걱정이다 지금.
거의 뭐 그치, 뭐 거의 진짜 맛있다고 이게 이게 진짜 맛있다고 그거 해줬거든 11시 너무 오래 남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에 뭐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많이 걷고 동생 운동 간 시간에 저도 집에서 홈트를 좀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간 터라 화요일인 어제 많이 피곤했어요.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나니까 잠이 너무 와가지고 9시 정도에 잠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새벽 6시 반쯤에 눈을 떴고요.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운동을 좀 했어요. 오늘 아침에는 유산소로 에어로빅 121칼로리 하고 기능성 근력 강화 운동 뭐 와이드 스쿼트, 스쿼트 런지, 뭐 마운틴 클라이밍 같은 좀 역동적인 운동들을 복합적으로 했어요. 요즘에 제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붓기도 많이 붓는 것 같아가지고 점심시간 전까지는 최대한 뭘 안 먹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오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김치볶음밥 지금 운동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싹이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자랑 한번 해봅니다. 여기에 또 새싹이 또 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얘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휘어가지고 여기다가 면봉으로 빵끈 묶어가지고 고정시켜놨어요. 그래서 완전 뿌듯함. 1년 반? 1년 반도 넘은 것 같은데요? 한번 죽을 뻔한 거를 다 자르고 뿌리부터 다시 키워가지고 요까지 만들었습니다. 아무튼 뿌듯함.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AP 채널의 아갈머리 전신 유산소. 아갈머리거든요? 아갈머리 진짜 웃김. 전적으로 AP 선생님만 따라하면 마지막으로 유산소로 마무리. 여러분 저 오늘 안 쉬고 50분 동안 273kcal 운동했어요. 운동하기 전에는 진짜 귀찮았는데 오늘도 하지 말까 내일 할까 이렇게 미루고 싶다가도 운동하고 나면 엄청 뿌듯해요. 요즘에 붓기 관리가 안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쌍꺼풀이 세 겹이 되어 있고 그 정도로 많이 붓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붓기도 좀 빠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스트레칭하고 씻고 오겠습니다. 얼마 전에 새로 산 시계줄로 예. 바꿔볼게요. 좋아요. 네. 짠. 오늘도 비가 오지만 휴일을 그냥 이렇게 지나보내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진짜 집에 안 붙어있는다. 오늘도 잘 놀다 오겠습니다. 안녕. 오랜만에 을지로에 왔습니다. 고르곤졸라? 이것도 맛있겠다. 아, 뭐 먹지? 오늘 운동 많이 하네. 신기한데? 우와! 어디 앉을래요?
지금 먹은 게 없어서 당 충전하러 왔습니다. 여기 을지로 사가에 있는 디저트 카페인데요. 사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. 오, 완전 뭔가 딱딱이다. 멋있어? 완전 자연 친화적. 오. 배고파서 손 떨린다. 여기가 아픈 것 같아. 머리? 응. 왜? 턱 아파서. 어. 굿모닝. 지금은 6시 32분이고요.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오늘 운동하는 날이라가지고 아침 운동하려고요. 50분 동안 운동했고요. 아침에 벌써 351칼로리나 태웠어요. 완전 뿌듯. 진짜 최고의 운동. 땀 진짜 많이 났어요. 이것도 또 좀 닦은 건데 제가 땀이 원래 진짜 안 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. 이거는 저희 집 창문, 하나는 바깥쪽 창문에 붙이고 하나는 안쪽 창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창문을 닦는 그런 걸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? 무서워. 이거 잘못하다가 손 다칠 것 같은데 도저히 바깥 창문을 닦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발 닦을 때 쓰는 접히는 규조토 발매트? 그렇게 검색... 이제 운동하고 씻고 나왔고요. 오늘 아침은 참외랑 달걀 먹고 갈 거예요. 지금 출근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대구 여행을 가는데 아마 가서 이것저것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주중에 가기 전까지는 조절을 좀 하려고요. 제가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종합 비타민이랑 혈액순환제예요. 이렇게 한번 오늘부터 먹어보려고 합니다. 2알. 이 비타민은 좀 커가지고 먹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한 알씩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라가지고 지금 용산역에 친구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늦었으니까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미리 예약하고 온 카톡 배웠습니다.
단백질이 많아. 응. 아니 진짜 살이 어떻게 빠는데? 팬케이크 신기하게 생겼다. 저기 이게 무슨 데저트 맛있지가 그리고 해주세요. 고기 올라갔어. 나 운전하는 거 다 까먹었어. 거짓말 다 까먹었어. 어. 야, 우리 6km 왔다. 뭐? 6km. 아니, 자전거 타고. 잠깐만, 근데 그때 6km 했잖아. 아까 재생 안 했어. 35분에서 멈췄지만 1시간을 찼습니다. 아휴, 힘들어라. 어, 어디 앉지? 안에 앉을까? 저희는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아, 너무 신기해요. 옛날의 의자. 저번에 저리 멈추는 것 같아요. 오트 우유를 변경했거든. 오트 우유. 이렇게 먹으면 좀 부담이 있다지. 라떼야? 응. 이제 망원시장에 가서 닭강정을 사가지고 한강으로 갈 겁니다. 떡이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. 어. 시즈닝 달콤 이렇게 주세요. 어, 김밥 미쳤다.